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헤아릴 수 없이 먼 거리지만 그저 고개 들면 마주할 수 있습니다. 별과 다른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으니까 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신비하고. 와, 이렇게 하니까 딴 세상이 돼버리네. 딴 세상. 와.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하시나요? 사모님을 하늘에 있는 별과 비유한다면 달인것 같은데. 아, 달이요? 네, 달빼 같이 화난 여자. 낮에 보면 사실 그렇게 아주 이쁘거든요. 때론 비우고 때론 채우는 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달을 찾아갑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30여 가구 귀촌인들이 터전을 삼은 곳. 그 마을 가장 높은 비탈에 귀농 10년차 김도현, 정정교 씨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제철 먹을거리 수확으로 시작되는 부부의 하루. 연구원으로 일하던 도현 씨는 번듯한 직장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당신이 너무 열심히 한다. 뭘 열심히 해? 열심히 어? 가지고.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내가 열심히 했었나? 어? 아니, 참, 내가 뭐든 열심히 하지. 그래? 그런 걸 하고 있어. 사실 누구나 다 하면서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시골로 사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부지런하게 움직인 만큼 풍성하게 내어주는 자연. 가을 자소엽을 한아름 안고 돌아옵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별도 좋아지겠네. 그러겠지. 이제. 그런데 자소엽에 또 다른 이름을 두고 신랑이가 이렇습니다. 차족이라고요. 차족이라고. 차족이. 그래. 차족이 아니야? 아니, 차족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 내가 인터넷 찾아보면 차족이라 그러던데. 아, 그래. 근데 아유, 우리는 언제나 이 뜻이 잘 맞을까? 도시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도 정교 씨는 남편의 한마디 약속에 도시 생활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내려왔다죠. 원래 이제 간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때는 뭐 이런 고생하는 거는 쟤하고 별 따준다 그래가지고 가면 진짜 별을 따주나 보다. 그래서 따라 내려왔죠. 여기가 시골이니까 별이 잘 보이잖아요. 여기는 동네가 가로등도 없고 해서 진짜 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망원경으로 별도 보여주고 별을 따주죠. 마음속에 봐요. 그 맨날 별만 보지 말고 나를 좀 쳐다보면서 살아. 알겠지요? 알았지요. 사실 도현 씨의 약속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별 보는 데입니다. 사회생활에 지치면서 점점 작아지던 행복의 크기. 작은 행복만큼은 지켜내고 싶었다네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아, 이걸 직접 만드신다고요? 예, 예,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거울은 제가 이제 수입을 하고 나머지 이런 부품들은 여기 파이프라든지 밑에 이제 저런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만들었어요.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별과 다른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보면 아름다운 걸 가지고 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데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으니까 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신비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매일 마주합니다. 주말이면 아내 정교 씨의 하루가 더욱 분주해집니다. 무슨 음식을 많이 하세요? 아, 오늘 아시는 분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별도 보고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요. 그래서 아침에 할아버지 농사 짓는 채소도 좀 얻어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별을 좋아하는 만큼 정교 씨는 꽃을 좋아한다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꽃은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 핀데 안에 보면은 다 별로 가득 찼어요. 코스모스에서 발견한 뜻밖의 별들. 어느 날 갑자기 꽃 속에 별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코스모스에 왜 별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냐고 그랬더니 코스모스가 별이라는 우주라는 뜻이라고 이래서 알려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계속 코스모스 꽃하고 꽃 속에 별을 또 찾았어요 지금. 자연의 가장 예쁜 것들로 식탁을 꾸미고 정성을 가득 담은 음식들로 손님 맞이 준비를 마칩니다. 어이, 어서 와. 오랜만이야. 어, 잘 참네요. 네, 어서 와. 어서 와. 부부가 산청행을 결정했을 때 누구보다 걱정했던 남편의 후배들. 서울에서 쓰면 이제 명태가 한참 지났을 그런 아이에 훨씬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기사 그만두시고 만원경만 들어갖고 시골 내려간다고 할 때 제가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좋은 일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들어오면 너도 내려와.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랍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이곳에 달과 별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부부는 반가운 손님에게 산청의 밤하늘을 선물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늘이 펼쳐질까요? 문을 열까요? 우와, 오! 와! 멋지지? 와, 멋진데? 도현 씨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별 보는 집입니다. 매일 함께하고 있지만 매일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늘의 아름다움이 머리 위에서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딴 세상이 돼버리네. 딴 세상. 지붕이 열리네요. 그렇죠. 그래야 별을 보죠. 그럼 지붕 닫고 별 보니까. 아, 저는 또 따로 옮겨서 별을 보죠. 아니, 아니요. 지붕을 열고 별을 봐야지. 그렇죠. 뚜껑이 열린 집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오자 달이 더욱 멋지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이제 보름 조금 지나가지고 달이 아주 멋있어. 아, 그래? 그럼 막 빛나는 거 있죠? 그렇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아내에게 매일 다른 하늘을 선물하는 도현 씨. 아, 그런 광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무슨 자국에서 사모님을 하늘에 있는 별과 비유한다면 달이죠. 아, 달이요? 달 때 같이 환한 여자. 자세히 보면 사실 오목조목해 아주 이쁘거든요. 네. 아이고, 나를 달을 만들어줘서 고맙소. 네. 어? 네. 아이고, 우리 보름달처럼 아주 그냥 그쵸. 밝게 둥글게 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네. 그럽시다. 네. 아름다운 달과 별이 있습니다. 부부의 삶에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